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탄력 나사를 더 쉽게 풀리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거든요. 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평소에 탄력 나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탄력 고사를 치러볼까 합니다. 탄력 고사 갑자기 시험 예. 아유 그냥 넘어가세요. 일상생활하고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무슨 근데 탄력 고사 뭔가 궁금합니다. 누가 잘할 거예요? 문제 주십시오. 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요즘처럼 이제 날이 점차 더워지면서 뭔가 피부도 좀 늘어지고 모공도 늘어지는 것 같다고 이 모공을 꽉 조여주기 위해서 냉장고에 스킨이나 로션을 차갑게 보관해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스킨이나 로션을 차갑게 보관하는 습관, 탄력을 높이는 좋은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 둘, 셋. 이건 당연한 건데. 완전. 찬물에 세수하기도 하는, 왜 애쓰세요? 찬물에 세수하기도 하는, 왜 애쓰세요? 말이 맞을 거. 남궁민 선배님 빼고는 다. 저희가 중국집에서 면을 삶을 때도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이걸 찬물에 넣다가 내야 탱글탱글. 이게 아주 그냥 면이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해지고 그래요. 아 요즘 오죽하면은 화장품 냉장고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마지막에 팩은 꼭 냉장고. 박사들 나오셨어. 냉장고. 박사들 나오셨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네. 화장품도 있잖아요. 네. 다 보관하기 좋은 적정 온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작정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다 상해가지고 피부에 안 좋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근데 선배님이 피부가 워낙 좋으시니까. 자, 저희가 확실하게 O가 3명, X가 1자씨입니다. 정답은? 네. 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화장품 냉장고는 따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냉장고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낭눈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변성이 오거나 오일 성분 같은 것들과 수용성 성분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화장품 냉장고가 따로 있는 맞으시네. 거예요. 일반 냉장고는 너무 차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차갑게 해서 내 얼굴에 바를 때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짜장면 면발과는 다르게 우리의 피부는 너무 많은 모세혈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화장품, 지나치게 차가운 화장품을 딱 바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모세혈관은 수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이완이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다시 열을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차갑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이 지나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남능민 선배님만 맞추셨어요. 야.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세안한 후에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수건으로 물기를 닦지 않고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기를 닦지 않고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것. 수분과 탄력을 지키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아주 까탈스러운 문제만 어떻게 어디서 들었는데 수건으로 닦으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줘서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내 동생하고 정반대로 나가 맞을 거예요. 저는 X. 실제로 이 습관은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추셨어요. 이것도. 이야. 단독 질주를. 수분을 제대로 닦지 않고 그냥 말려버린다라고 하면 피부 속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가지고 증발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 건조를 더 악화시키고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은 두드리듯이 닦아서 제거하시는 게 좋겠죠.